참돔. 자, 연탄 저 몇 킬로인지 보세요. 올려주세요. 3.74. 알겠습니다. 3.74. 네, 3.74 했는데 수율이 얼마 정도 나와요? 이제 작업을 해 봐야 되겠죠? 대충. 대충은 한 300g에서 350g 정도 필요해. 아니, 35% 나온다. 아. 그렇지. 네. 프로테이지로는 30%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게 또 생선 크기에 따라서 또 이 수율이 좀 달라지고 계절에 따라도 틀리겠네요. 계절에 따라도 달라지고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 도미가 철이다 보니까 겨울철이 아무래도 좀 수율이 좀 많이 나오겠죠. 저도 궁금합니다. 한번 보시죠. 아니, 하루에 이런 참돔을 몇 마리 잡으시는 거예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거 비밀인데. 그 비밀이면 얘기 안 하죠. 아니, 꽤 잡으시겠는데, 저걸 일일이 손으로 다 핀을 치려면 엄청 힘드시겠네요. 다리 아파요. 자, 네. 아, 이게 이제 호러시. 진짜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진짜 뭐, 저는 한 반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겠네. 도미가 머리가 크다 보니까. 머리도 있고요. 내장 있고. 내장도, 내장도 또 많이 나와요. 뼈도 이게 완전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그렇지. 통. 도미 뼈가 좀 억세지. 대신 질이나 이런 거 하면 뼈 국물이 잘 나오겠네요. 일반 이런 광어하고 또 달라요. 국물이 엄청 많이 우러나요. 당이나 당 질이나 질이 다르죠. 아, 또 갈비뼈 빼야 되잖아요. 그죠? 네, 갈비뼈 불리고. 기름이 반질반질하네. 진짜 도려내야 될 부분이 많네요. 회를 완전 살짝 지저분한 부분이나 뼈 가운데 이게 뼈 이런 부분까지 다 발라내야 회로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 자, 요 상태가 이제 회로 먹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한번 재보시죠. 아까 3.74 제가 기억하기로는 3.74. 네. 저울. 여기다. 네. 도시락에 저기 얹어서 접시 얹어서.
0.74인데 1284 그러면 얼마 되죠? 30%면 339 30%. 아, 진짜 30% 조금 넘네요. 그렇지. 그 정도 수준이네요. 계산은 제가 나중에 계산기로 해보겠습니다. 네. 어, 고맙습니다. 이래 사장님. 사장님, 그 아이스팩 챌린지 하실 거죠? 어, 계속 합니다. 한 개 천 원. 네, 한 개 천 원. 몇 개까지? 다섯 개까지 지금 받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크기에서만 되겠습니다. 너무 크지도 않으면서,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손바닥 크기에서 어, 크게 정도 되는 그런 정도가 저희가 쓰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은 10만원 이상 10% 할인. 어, 10% 할인은 계속 진행됩니다. 네, 오늘 수요일 확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건 네. 뭡니까? 숨을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어, 요즘에 코레라 때문에 코로나가 아니고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2.5단 가다가 지금 약간 떨어졌습니다. 100명 거의. 아, 이거 큰 식당이 나쁜 거 하는 거야? 네, 국회. 애식장 국회는 지금. 아, 연락하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포장해서 뭐 전국 택배도 되고 이렇게 팔만 떠서 하긴 하시는 모양이네. 네. 가격은? 가격은 저 이거 보고 오시면 잘해 주셔야 되겠네. 네. 도매로 하여튼 납품하시는 거네요. 네. 단가는 그날그날 업가에 따라 틀리겠네요. 아, 이거 그러면 코로나 전에는 납품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죠. 몇 킬로까지 하죠? 400킬로, 많을 때는 500킬로. 하루에? 이틀, 아, 이틀, 결혼식 이틀. 예식장 이런 데 많이 들어가나 보네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아니, 요즘은 그러면 이게 빨리 코로나 없어져야 하는 기대가 크시겠네요. 그죠? 그렇죠. 뭐 옛날에 이건 납품도 있었는데 요즘은 납품이 많이 줄었겠네. 그러면 2.5단계일 때 아예 빠졌죠. 오늘은 조금 이제 다시 시작. 처음 나가는. 아, 안녕하세요. 네. 아침 일찍인데 바로 네. 또 주문이 있나 보네요. 네. 첫 손님. 7시 반 도착입니다. 7시 반. 네. 지금 7시니까 빨리 하셔야 되겠네.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이거 좀 아까 참돔 수유를 하긴 네. 했던 참돔 한 30%. 네. 광어, 참돔. 대방어 이제 거의 마지막이네요. 끝물이죠. 그래도 대방어를 아직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대방어에 대한 좋은 그런. 말씀하세요. 그런 좋은 어. 이미지? 인식? 그렇지. 좋은 기억들이 있어서 그 미련이 드시겠다. 남아 있는 거죠. 아, 요건 농어네요. 농어가 이제 3월부터 이제 제철로 들어갑니다. 어, 제철. 그다음에 이제 도다리가 들어가고. 숙성된 것. 아, 진짜 윤기가 졸졸 흐르네요. 꼬들꼬들하지 지금. 잠깐만, 연어도 이게 마블링이 와, 아, 이게 뭐 꽃이네 꽃. 되게 예뻐. 별이. 이게 하얀 부분이 기름이잖아요, 그죠? 이게 부드럽고. 그렇지.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이거 10만원. 10만원.
저희 그러면 구독자님들은 요거 9만원에 드실 수 있는 거네요? 아니라죠. 찍고 있다고 지금 많이 담으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 다 뱃살 쪽 이렇게 네. 맛있는 부위 위주로 담아주시는 제 마음을 듬뿍 담는 겁니다. 고객들을 위한. 자, 요거는 찰광어 숙성한 건데. 아, 찰광어 그 동그랗게 생긴 네. 광어. 터보라고 그러죠, 터보. 여기 하루 숙성된 건데 또 기가 막혀요. 맛이 깔끔해요. 자, 요거는 오늘 이벤트입니다. 10만원 세트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대해야지. 멍게는 얼마예요? 멍게 키로에 12,000원이요. 지난주 15,000원에 했는데 좀 싸졌네? 예, 내렸어요. 아, 봄에 멍게 우렁생이 많이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가 봐요. 해삼은 얼마입니까? 25,000원이요. 한 근에. 한 근이 400g? 네, 400g인데 오늘 요게 지금 400g입니까? 넘어요. 많이 드렸어요. 많이 드셔가지고. 네. 25,000원. 아, 요렇게 손질도 해주시네요? 손질 해드려야 돼요. 오. 이게 저는 사실 배 쪽으로 갈랐는데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가르면 좋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이렇게 좀 훑어줘야 돼요. 네, 그거는 원래 닦아야 되고. 네, 요건 입이니까 요거는 잘라내야 되고 이렇게. 보통 와다라 하는 내장은 지금 없는 철인가 보네. 지금 별로 없네, 그죠? 여름에 원래 내장이 좀 있나? 네. 근데 얘네들이 내장이 다 뱉을 수도 있어요. 아, 뱉어서 네. 지금 오히려 모래가 없고 깨끗하네, 예, 그죠? 예, 예, 아주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근데 얘네가 해삼은 이거 국내산이야? 네, 국내산이야. 꼬들꼬들. 유일하게 양식이 안 되는 게 해삼이라던데. 그렇대요? 이게 자연산의 양식이에요. 자연산이요? 글쎄, 저도 잘 모르는데 국내산이라는 건 알아요. 솔직하시네. 네. 해삼은 양식이 안 되고 뭐 세족에도 안 되죠. 남자한테 좋다. 네, 세족에도 양식 안 되죠. 이거 세족에 캐는 거죠. 맞아요. 세족에도 예. 이렇게. 엊그저께 TV에 나왔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이럴 때밖에 예, 안 돼요. 예. 아, 배가 끓어서 그거 하는 거 저도 봤어요. 예. 그, 저기, 저, 가위바시도 마찬가지고. 아, 세족에는 한 근에 3만원이면 해삼보다 예. 비싸네요. 그죠? 세족에가. 세족에가 깐 게 한 근에 3만원. 예. 안 깐 거는 25,000원.